인도에선 이례적인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 추위에 가장 힘든 사람은 오갈 곳이 없는 노숙자들인데요. 지난 한 달간 160여 명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호 아나운서입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의 지하철역 안. 노숙자들이 담요 하나에 의지한 채 잠을 청하고 담요를 살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태우며 밤을 보냅니다. 매년 겨울이 찾아오면 반복되는 이곳의 모습입니다. 콜 아티 हमारे पास के लोग यहां सोते हैं हम वहां पे जाके उनको केरी करते हैं उन्हें लेके आते हैं अपने सेंटर में सुलाते हैं उनकी एंट्री करते हैं उनको प्रॉपर हम अपने कंबल देते हैं गद्दे देते हैं जो आराम से वो सो सके। 특히 올해는 인도 북부에 한파가 덮치면서 지난 1일 뉴델리는 최저 기온 5.5도를 기록했습니다. 인도 뉴델리 지역은 한겨울에도 평균 기온이 영상 10도 아래로 내려간 날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추위입니다. 이렇듯 한파가 이어지자 지난 30일 동안 162명의 노숙자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뉴델리엔 노숙자 약 15만 명이 살고 있지만 노숙자 보호소는 195개, 약 19,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1,220개의 야간 대피소를 설치해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곳조차도 전기가 끊기고 물이 나오지 않는 등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해마다 수십 명의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목숨을 잃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서 떨고 있지만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